그렇죠. 중개 보조원으로 한 20년 했죠. 창출할 수 있는 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다고 느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31회 동차합격생 강광석이라고 합니다. 제가 중개보조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. 고객들이나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내세우기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특수성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을 먼저 보고 일이 끝난 후에도 집에 와서 책을 안 펼치면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.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기존의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과 시험 용어들이 너무 판이하게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머리에 있는 거를 꺼내고 새로운 지식을 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봅니다. 기본서를 두세 번 정도 완독을 했고요.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이 되니 충분히 합격선에 들 수 있는 실력이 저절로 쌓아지더라고요. 합격에 특별한 나만의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. 각과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커리큘럼대로만 충분히 이행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나만의 합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인싸된 분위기죠. 합격을 하고 나니까 주위에서 거의 부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애들도 아빠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앞으로 저의 달라진 인생에서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큰 기대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자신한테 질책을 하고 싶어요. 빨리 시작했으면 더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을 텐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시작은 반이다. 절대 용기 잃지 말고 겁만 먹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격일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!